예, 잠시 쉬었다가 돌아왔는데요. 저기 그 지금부터 좀 질의응답 시간을 한 30분 정도 이렇게 가져달라고 주최 측에서 말씀해 주셔가지고요, 한 30분 정도 이렇게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뭐 반론도 좋고요, 또 의문점이 있으시면 또 제가 말씀드린 거 이외에도 사실 사드 관련해서 해야 될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또 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예. 제 그 국회 기준이나 그 공인 관련해 가지고 이게 그 그래서 미군의 고유한 그러한 그 이 군사 배치 작전권에 속하는 부분인데 이게 과연 한국 국회 내에 승인 대상이 되는가에 대한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그 명확하게 예를 들면 뭐 상호 방위 조약이나 소파에 사드라는 표현도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최근의 현상이니까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하고 그걸 어떻게 정치적으로 풀어가느냐가 이제 중요한 부분일 텐데요. 근데 이것 관련해서 저는 당연히 국회 비준 동의를 밟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크게 보면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국방부의 설명처럼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미국의 배타적 권리이기 때문에 한국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 없다. 라고 하는 얘기 자체도 받아들일 수 없을 뿐더러 이번 결정은 한미 양국의 공동의 결정이라고 하는 게 한미 양국의 공식 입장입니다. 예, 공식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미국이 무슨 뭐 핵무기를 몰래 반입할 때 그때는 한국하고 협의 안 했거든요. 그죠? 한국 정부도 모르게 갖다 놨던 것이고 지금도 뭐 B-52 전략 폭격기 이런 것도 한반도에 전개할 때 한국 정부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거든요. 예, 그거는 미국의 이제 배타적 권리다라고 쪽으로 이렇게 이제 관행적으로 해석되어 왔지만 이번에 사드 같은 경우에는 양국 정부가 동맹 차원의 공동의 결정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헌법적으로 국내적인 절차를 밟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뭐 헌법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어쨌든 국가 안보상 또 재정상의 중대한 문제를 부담을 야기할 경우에 국회 비준동의권을 명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도 그런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용산기지, 그 다음에 저기 여기 옆에 있는 이사단 이전, 예? 의정부 동두천에 있는 주로 이사단 이전, 이렇게 할 때도 이게 국회 비준 동의 사항이냐, 그렇지 않냐, 이거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결국 비준 동의를 밟았거든요. 그거는 관련해서 재정적인 부담도 부담이지만 이게 한미동맹의 큰 변화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안보적으로도 국회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때 이제 2004년도에 비준 동의를 밟았다고 하는 전례가 있는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이게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철저하게 양자 조약입니다. 양자 조약. 예, 양자 조약이고 한반도에 국한된 그런 조약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드 포대가 배치될 경우에 특히 이 레이더가 중국 또 러시아까지 그 군사적인 움직임까지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술적인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외교적으로 볼 때 또 군사적으로 볼 때 중국 러시아가 굉장히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한반도 방어만 국한한 상호 방위 조약을 넘어선 이런 조치인 겁니다. 물론 저의 해석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더더욱 또 국가안보상의 중대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저는 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요구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고 또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이제 이런 맥락에서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유권 해석도 내린 바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새누리당은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적어도 제1야당은 이런 근거를 가지고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밟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그 부분 관련해서는 말씀이 없으셔가지고 좀 답답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예, 또 다른 분 질문 주시죠. 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 이 사드 배치가 그냥
네. 아무런 투명 방해와 반대 없이 네.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쭉 진행됐을 경우에 네. 완료되는 데 걸리는 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될까요? 글쎄요. 그건 그런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저도 잘 모르고요. 사실 그런 게 충분히 검토된 이후에 발표가 돼야 되는데 아직 그 뭐 그런 부분들도 실무진들 사이에 보고서가 완료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기본적인 절차도 지금 생략된 상태에서 먼저 그냥 배치를 하겠다고 발표를 한 셈이 되는데요. 근데 기본적으로 사드 포대는 그 이동식 시스템입니다. 이동식 시스템이기 때문에 대형 미국이 그 텍사스에 있는 사드 포대를 대형 수송기에 싣고 오는 데는 얼마 안 걸리는 거죠. 예, 얼마 안 걸리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는 단순히 이제 부지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건축물들이 필요하고 그건 세계 최고 수준을 요구하고 있고 그리고 아마 사드 1개 포대가 들어오면 미 군이 한 100명에서 120명 사이 그 다음에 기술요원 그래가지고 로키드 마틴하고 레이시온의 이제 그 기술자들이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최첨단 시스템이기 때문에 항상 그 기술자들이 따라다닙니다. 이 사람들도 한 100명 가까이 돼서 200명 안팎의 또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숙소나 편의 시설이나 또 이제 작전 관련된 시설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한 만 1년은 걸리지 않을까 예 그렇게 좀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국방부도 내년 말에 배치를 완료해서 실전 가동에 들어가겠다 그렇게 입장을 밝혀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또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죠. 네, 저기 뒤에 계신 분이 먼저 좀 보셨어요. 네, 굉장히 군사적이고 전문적인 내용을 잘 알게 돼서 좋았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실상 평택이나 이제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이제 미사일이 왔을 때 사드 현재 이제 상주에서는 이제 측면으로 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사실상 이제 실효성이나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하셨잖아요. 네. 제가 알기로 일본도 사드 기지가 두 개가 있다고 포대가 알고 있는데 혹시 네. 정부에서는 이게 그냥 성주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네. 이것저것으로 추가해서 확대할 가능성도 있는 건지 사드라고 하는 어떤 특성에 비춰봤을 때 네. 그게 좀 네. 그러니까 일본에는 정확히 이제 그 사드 포대가 가 있는 게 아니고요. 거기는 이제 X밴드 레이더가 아오모리 현하고 교토 쪽에 레이더만 가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일본에는 주요 그 지점마다 패트리어트가 배치되어 있고 그리고 이지삼 일본 이지삼의 6척의 SM-3 미사일이 장착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일본 정부도 사드 구매를 다 지금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에서 추가적인 사드 포대의 배치 가능성은 얼마든지 열려 있는 거죠. 예.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쪽이 방어될 것 같으면 다른 쪽 지역은 평소에 그런 생각이 별로 없다가 한쪽만 방어가 된다니까 우리 동네가 불안해지는 거예요. 예? 예. 또 그런 불안 심리를 군 쪽이나 언론 쪽에서는 굉장히 또 많이 또 부추기게 되고 그리고 북한은 북한대로 그러면 이제 방어적으로 취약한 지역 이런 쪽에 이제 여러 가지 군사적 대응책을 세우게 되면 실질적으로 또 이제 위협이 증가됐다라고 하는 판단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제 사드 포대 얘기가 나올 거라고 저는 뭐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뭐 그 새누리당 의원들이나 군 관계자 쪽에서는 제2의 사드 포대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는 거죠. 예. 근데 우려되는 건 그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하나 갖다 놓으니까 갑자기 패트리어트를 막 늘려야 된다는 얘기가 막 나오는 것이고 패트리어트로 또 안 되면 또 사드를 또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 거고 그리고 조만간 또 나올 게 한국도 이지삼에 SM-3를 달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분명히 나옵니다. 예, 분명히 또 나오게 되고 이렇게 되면 우리는 밑빠진 독에 물을 붓게 되고 예, 미국 군산복합처는 예, 정말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한국에 딱 갖다 놓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예, 또 조가영 남편, 저희 오늘 아들 초등학생 아들 아들 왔는데요. 그 초등학생 학생 그 관점에서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네. 이런 것도 저번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만약에 북해서 북한에서 핵미사일을 쏘게 되면 자기네들도 네. 피해를 입는데 그걸 쏘겠느냐. 네. 그리고 자 순전히 초등학생 관점에서 질문 하나 드리면 그 핵미사일 쐈다고 쳐요. 네. 여기서 맞췄어요. 네. 뭐 아까 40km, 150km 사는 거 맞췄어요. 그럼 한국에 피해는 없는지. 네. 뭐 그런 거 초등학생 관점에서 설명해주시죠. 네. 은근히 아드님 자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드님의 이 질문 수준이 상당히 높은데요. 아주 표정을 보더라도 이 한반도 평화를 내 손으로 지킬 거야 이런 표정이 굉장히 좀 결기가 느껴지는 예. 아주 부러운 아드님입니다. 예. 아 그러니까 공중에서 그러면 예를 들면 핵미사일을 유격하기 성공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예. 그 사실 모르죠. 예. 그게 논란이 얼마 전에 국회에서 됐습니다. 어떤 의원이 그 유격하면 그 미사일을 장착된 핵폭탄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때 이제 김관진 안보실장이 그거는 다 대기권에서 흩어지기 때문에 한국에는 피해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찾아본 자료에 의하면 옛날에는 무식한 놈들이 대기권에 핵실험 무지하게 많이 했습니다. 예? 옛날에는 대기권에 핵실험 많이 했었어요. 정확히 1980년까지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나라가 중국이었어요. 중국. 예. 근데 막 대기권에 핵심화하니까 예전에는 뭐 방사능이나 이런 게 핵시대 초기에는 잘 안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인체에 미친 영향이나 환경에 미친 영향 이런 것들이 잘 안 알려졌는데 그때 그 선봉에 섰던 분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슈바이처 박사입니다. 예. 슈바이처 박사가 아니 세계 곳곳에서 갑자기 무슨 뭐 기형아 출생률이 막 늘어나고 엄마들은 젖이 안 나온다고 막 이제 막 하소연하고 암 발생률이 막 높아지고 막 농작물 생산량이 막 떨어지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분이 이제 그 의학적으로 이제 이게 이 대기권에서 실시되고 있는 핵실험이 이런 영향을 이제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걸 갖다 의학적으로 밝혀냈고 그게 1963년도에 부분 핵실험 금지 조약이 채택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된 거죠. 예. 그래서 대기권에서 핵폭발이 일어나면 그러면 방사능 자체가 대기권 전체 이제 상당히 이제 뭐 풍향에 따라서 많이 퍼질 수밖에 없고 그게 시간이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땅으로 내려오는 거죠. 땅으로 이제 내려오게 되는 거고 특히 오존층 부위에서 핵폭발이 일어나면 굉장히 그 오존층에 손상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또 이상 기후를 유발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 1980년대에는 그래서 핵겨울 뉴클리어 윈터란 말도 이제 그렇게 나왔던 부분이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그러니까 핵폭발은 기본적으로 그 고도 한 500m에서 한 1km 사이에서 폭발했을 때가 이제 살상 효과가 가장 큰, 파괴 효과가 가장 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 근데 고도 뭐 40에서 150km 사이에 요격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게 핵폭발이 일어나느냐, 그런 핵 물리학자들은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시는 거죠. 근데 그렇지만 그건 모르는 거죠. 그걸 실험해 볼 수 없는 거니까 예, 그건 이제 모르는 부분이고 그런 우려는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질문 있으시면 예. 왔다 갔다 하기. 운동되시겠네요. 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네, 저는 좀 전략적으로 좀 접근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번에 그 사드 결정이 저는 이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안보보다는 미국의 그 안보가 더 중요하다는 거고 거기에는 이제 일본이라는 그 변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지금 이제 북한의 핵 개발하고 미사일 발사하면서 가장 지금 저 아베 정권이 지금 무장하고 있잖아요. 그 무장의 연속 선상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일본 미국에게. 네. 아니 지금 미국 북한이 계속 미사일 개발하고 발사 시험하면 자기들 핵무장하겠다. 네. 그걸 갖다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한반도 안보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전선이라는 거는 이 태평양 전선을 막기 위해서는 일본 열도를 방어하는 거거든요. 그 일본 열도를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 지금 한반도에 이런 사드까지 배치하고 있는 건데 정말로 이게 일본하고 어떤 관계가 있으면서 이 사드 결정이 일본하고 우리 평화적 입장에서
일본을 제외하고 어떻게 이게 접근이 해야 되는지 네. 일본을 만약에 진짜 이에서 우리 한반도에 사드가 배치된다면 정말로 이거는 잘못된 결정인데 우리 국민들 대부분 이제 또 이 안보에 대한 이 북한에 대한 어떤 그 위협이 있잖아요 사실적으로 네.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또 개담이 되고 또 정부에서는 또 반대하는 사람들을 또 불순세력이라고 하고 이런 참담한 말을 듣고 있는데 정말 이게 진짜 우리 안보적인 측면에서 네. 이게 정말로 도입이 해야 되는 건지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 사드 배치가 뭐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한테도 일본한테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하고 일본한테 도움이 안 된다고.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이게 사실 사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MD의 일환인 거고, MD 논쟁은 반세기가 넘은 그 강대국들 간의 아주 핵심적인 전략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막 사드 때문에 막 이게 사드가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 막 이런 그 논란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1950년대 말에서 60년대, 70년대 초까지 미국에서도 비슷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비슷한 논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소련이 스푸트니크를 발사하고 그게 이제 ICBM으로 이제 그 전환이 되니까 미국인들이 갖게 된 공포는 어마어마했을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아니, 모스크바에서 버튼만 누르면, 그죠? 예. 그러면 소련 핵미사일이 미국 땅에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 수천 명이 죽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런 두려움 때문에 저걸 막을 수 있는 방패를 만들어야 된다. 마찬가지로 미국의 ICBM 개발에 성공하니까 소련도 마찬가지 이제 논쟁의 내부적으로 붙었던 거죠.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게 내부적으로 논쟁을 하다가 내린 결론은 MD는 없는 게 낫다라는 거였습니다. MD는 안 만드는 게 서로한테 이롭다라고 이제 결론이 났고 그래서 1970년도에 ABM 조약, 그러니까 사실상 MD를 만들지 않기로 한 조약을 그때 체결했던 거거든요. 그 이유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대통령도 그 점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드는 순수한 방어용 무기이다. 이 점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 자체는 맞는 얘기입니다. 날아오는 미사일로 맞추는 거니까 그 자체는 방어용 무기인데 근데 이게 왜 핵무기 못지않게 문제가 되느냐. 특히 중국 일각에선 한국의 사드 배치를 1960년도에 소련이 쿠바에 미사일을 배치할 때 흡사한 상황으로 비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왜 그런 거냐? 왜 그런 거냐? 그건 뭐 또 말씀드리면 이제 길어질 수 있는데 짧게 말씀드리면 그런 겁니다. 그럼 예를 들면 A라는 집하고 B라는 집이 있는데 이 집이 이제 철천지 왼수예요. 예. 그래서 여차하면 상대방 집안을 갖다 초토화 시키려고 뭐 활을 갖다가 10개씩 구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활을. 근데 활을 쉽게 못 쏘게 되겠죠. 왜냐면 내가 쏘면 저쪽에서 쏘니까 내 가족이 죽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상대방뿐만 아니라 나도 죽을 수 있으니까 그 활의 시위를 못 당기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A라는 집에서 방패를 가져왔다. 네? 방패를 말 그대로 날라오는 활을 막는 거 아닙니까? 활을 막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B라는 집은 A라는 집이 활을 몇 개 더 갖는 것보다 이 방패가 훨씬 더 두렵게 느껴지겠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A라는 집에서 화살 쏘고 날아오는 화살을 방패로 막아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B라는 집안은 잠 다 잔 거죠, 이제. 예, 잠 다 잔 겁니다. 이제 그 A라는 집에서 방패를 구해오는 순간 B라는 집은 잠을 다 자는 거예요. 그럼 B라는 집도 방패를 어디 와서 구해오거나 근데 그 방패가 활을 막는 방패야 뭐 싸겠지만 미사일을 막는 MD라고 하는 건 어마어마한 그 돈과 기술력을 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B라는 집은 뭐예요? A라는 집에 방패를 뚫기 위해서 더 강력한 활을 만들려고 하겠죠. 그죠? 그리고 더 방패를 뚫을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화살을 훨씬 더 많이 만들면 됩니다. 여기 10개 갖고 있으면, 한 100개 정도 갖고 있으면, 그걸 일시에 날려버리면, 그럼 방패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겠죠. 그리고 옆에 있는 C라는 집을 꼬셔가지고, 야, 유사시에 네가 A라는 집에 옆구리를 좀 찔러달라고. 이렇게, 예. 그렇게 뭐 하게 나온 거죠. 그래서 A라는 집은 내가 방패만 갖고 있으면 훨씬 더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왜 그걸? 방패를 갖게 되니까 더 불안해졌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죠? 그걸 없을 때보다. 그게 1972년도에 미국과 소련이 깨달은 거였어요. 그래서 아주 희한한 조약을 그때 만든 겁니다. 야, 그래, 우리 서로 방패를 갖지 말고 서로 무방비 상태로 살자.
무방비 상태로 있어야 서로 선빵을 못 날린다는 거예요. 선빵을 못 날리는 이유는 내가 착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죠? 내가 날리면 저쪽에서 날라올 거 아닙니까? 그럼 다 죽는 거거든요. 그 상태를 놔둬야 그 누구도 먼저 선빵을 못 날린다. 예? 이런 결론에 도달한 겁니다. 예. 그러면 그때는 MD를 안 만드는 게 굉장히 이성적이고 현명했던 거고, 지금은 그걸 만드는 게 예, 마치 이제 굉장히 국가 안보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그 MD의 역사에 대한 몰이인 것이고,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가 계속 얘기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전략적 안정을 해친다. 요즘 나오는 건 자기들의 전략적 이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기어코 사드가 배치되고, 이게 사드는 사드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 계속 이거는 이 사드를 비롯한 MD가 갖고 있는 가장 그 무서운 속성 중에 하나는 굉장히 번식 능력이 뛰어나요. 번식 능력이 뛰어납니다. 예? 패트리어트가 있으면 그것만 있으면 될 것 같았는데 그걸로 안 되니까 사드가 있어야 되고, 사드만 있으면 될 것 같았는데 그걸로 안 되니까 사드 ER이라고 또 이게 필요하고, 그것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바다에서도 맞춰야 되니까 또 23의 SM3도 달아야 되고, 그것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또 미국 본토도 방어해야 되니까 그것보다 더 뛰어난 것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식인 겁니다. 번식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예. 그리고 요거 이 사드를 비롯한 MD는 끊임없이 뭐예요? 또 수요를 창출합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방패를 맞으면 상대방은 뭐예요? 화를 더 많이 만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그럼 뭐예요? 난 또 사드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뭐예요? 끊임없이 군비 경쟁에 붙고, 그 속에서 이제 국가 간의 관계는 불안해지고, 그 속에서 이제 국민들은 불안해지는데, 유독 예, 군수산업체와 그와 결탁된 사람들한테 엄청난 이익이 되는 예, 이런 어떤 사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본하고 미국 얘기 넘어가도 아마 그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대응하는 방법이,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하고 비교할 때 300대 1 차이가 나기 때문에 중국이 이제 그런 전략무기, 핵무기 증강에 나서게 되면 미국과 일본으로서 상당히 골치 아파지는 겁니다. 상당히 골치 아파지는 그 부분이 생기는 거고,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핵, 공식적인 핵 보유 가운데 유일하게 핵선제 불사용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예요. 나는 먼저 핵무기를 절대 쓰지 않을 거야. 보복의 수단으로만 갖고 있을 거야. 그래서 중국은 대부분의 핵탄두를 갖다가 미사일에 분리해놓고 있습니다. 미사일에 분리해놓고 따로 보관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사시핵을 갖다가 끼워가지고 이제 쓰겠다는 거거든요. 예. 근데 중국이 MD, 사드를 비롯한 MD에 대해서 그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노 퍼스트 유즈 정책, 그러니까 핵선제 불사용 정책을 철회하는 겁니다. 혹은 그거에 대해서 모호성으로 돌아서는 거죠. 예. 그리고 뭐 언론이나 군사 전문가들 통해서 이제 중국도 경보 즉시 발사 태세. 예. 즉, 예. 탄두를 미사일에 장착해 놓고 있는 이런 어떤 상황들을 이렇게 늘려나가면, 그러면 그런 상황이 과연 미국이나 일본한테 이로운 거냐. 이런 부분들도 그들 나라는 반문해 봐야 되는 거거든요. 1972년도에 미국은 그게 현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걸 안 하기로 했던 건데, 지금 와서 이렇게 한다라는 부분들도 쉽게 미국 내에서 받아들이기 힘들어진 내용이고, 일본 역시 저는 그런 목소리가 좀 커져야 된다. 그래서 제가 조심스러운 건 이게 미국의 이익에 뭐 위한 것이다, 일본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그런 측면이 분명히 존재합니다만, 군사 기술적으로 볼 때 그런 측면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적어도 총체적인 어떤 이 국가 이익, 특히 국민 안전과 또 국민 생활의 어떤 관점에서 볼 때는 한국 내 사드 배치가 결코 미국이나 일본한테도 이로운 일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게스 입으신 분이 예. 1초 빨랐습니다. 강의 재밌게 잘 들었고요. 네, 북한이 네. 핵만 없으면 된다고 보는데 네. 그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있는지 네. 묻고 싶고요. 네. 근데 북한 주민들은 통일을 좀 네. 바라고 있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네네. 예. 예. 그건 뭐 저도 쉽게 답변드릴 수 없는 질문입니다만,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이냐?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죠. 예, 아무도 모르는 건데, 지금까지 특히 이제 이명박 정부 이후로 한 8년, 9년 동안은 포기하지 않도록, 포기하지 못하도록 좀 이렇게 쭉 왔던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김정은 특히 젊은 지도자 입장에서는 이게 있어야 우리가 살아남고, 이걸 갖고 있어야
이 군비 부담을 줄여서 이 경제 발전에 투입할 수 있다. 그게 이제 병진 노선 논리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을 볼 때 굉장히 어렵다. 더군다나 이런 상황에 사드까지 배치되면 사실상 물 건너간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드 미국의 전쟁 수행 방식이라고 하는 게 특히 탄량전 이후에 보면은 항상 다른 나라를 때리기 전에 뭘 하냐면 패트리어트부터 갑니다. 옛날에 91년 걸프전 때도 그랬고 그죠? 94년 북한의 영변 폭격을 검토할 때도 패트리어트부터 갖다 놓고 예? 2003년에 또 이라크 침공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면 그게 군사적으로 간단합니다. 그 적대국 갖고 있는 미사일 능력을 무력화시킨다고 판단하면 훨씬 더 그러면 이제 마음 놓고 때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드가 갖다 놓고 또 패트리어트가 증강되고 막 이런 전반적인 MT 능력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북한은 여차하면 미국이 자기를 때릴 거라고 간주를 하고 그거에 대한 군사적 대응수단을 강구할 수밖에 없고 그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핵무기의 양을 늘리는 방식이 되겠죠.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결코 이 사드를 갖다 놓는 게 우리 안보에 이롭지 않다라는 것도 이제 그런 맥락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근데 한 말씀 더 붙이자면 그런 겁니다. 근데 어쨌든 그 지금까지 북한은 핵미사일을 우리한테 안 썼잖아요. 그 어디를 향해서도 안 썼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대통령은 사드 말고 대안이 뭐냐고 막 국민들한테 호통을 치고 있는데 그 굉장히 위험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사드는 빨라야 내년 말부터 가동이 됩니다. 그러면 사드가 없으면 북핵의 대응 수단이 없다고 한다면 뭐예요? 지금부터 내년 말까지는 대한민국은 북핵의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사이에 우리는 뭘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 뭘로? 그러니까 그 자체가 이제 말이 안 맞는 뿐만 아니라 굉장히 위험한 얘기인데 그럼 북한은 왜 공격을 안 하느냐? 왜 안 하겠습니까? 예? 왜 안 하겠어요? 예? 평화를 사랑해서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제가 잘 모르겠고 그 이유는 간단해요. 예? 핵미사일을 쏘는 순간 북한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끝나는 거잖아요. 끝나는 거잖아요. 미국의 B-52 전폭기에 탑재할 수 있는 전체 핵폭탄의 양이 북한이 지금 갖고 있는 것보다 더 강력합니다. 예? 그 몇 대 때면 끝나는 거예요. 상황이 정리되는 거예요. 그게 유식한 말로 억제 아닙니까? 억제. 그러니까 미국은 냉전 시대에 4만 개의 핵무기를 갖고 있던 소련도 사드니 뭐니 뭐 MD니 이런 거 없이도 억제를 했어요. 예? 핵전쟁이 안 일어났잖아요. MD가 없는 상태에서도.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ABM 조약은 1972년부터 2001년도에 미국이 탈퇴 선언하기 전까지 30년 동안 세계 평화와 국제 안정의 초석이란 말이 항상 들어갔던 겁니다. 이 국제회의 때. 이상하잖아요. 아니 상대방의 핵미사일을 막는 MD를 만들지 않기로 한 조약이 어떻게 세계 평화를 갖다가 30년 동안 유지하고 예? 냉전을 갖다가 다른 표현으로 김평화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건 간단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억지가 통했기 때문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미국 내에서도 그런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예? 북한 위협을 이유로 뭐 사드니 패트리어트니 막 MD 막 이런 거 하려고 할 때 미국의 전문가들이나 언론들이 그렇게 물었어요. 야, 소련도 억제했던 미국이 북한 이 쬐끄만한 나라를 왜 억제를 못한다고 MD를 하려고 하느냐. 예? 이렇게만 이제 질문들을 많이 던지고 그게 미국 내에서 논쟁이 되고 그랬거든요. 되게 안타깝게 이제 그런 미국 내 논쟁이 거의 지금 사라져버린 이런 상황인데 미국 내 사라졌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북핵에 대한 대응수단은 겁니다. 억제예요. 억제. 그건 지금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있는 거잖아요. 세계 최강의 미국하고 동맹관계를 맺고 있고 그 뭐 방산 비리로 많이 세고 있다고 합니다만 한국이 북한보다 30배의 군사비를 쓰고 있고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만만치 않은 연합전력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억제가 되는 겁니다. 군사적으로 본다면. 두 번째는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야 이거 혹시 중국이나 러시아가 우리한테 핵 공격하는 거 아니야? 이게 두려워서 감정을 못 주무신 분들이 계시나요? 네. 그런 생각 거의 안 해보시잖아요. 그죠? 그럼 걔네들은 핵무기가 약해서 별로 없어서 그런 건가요? 북한보다 수백 배가 많잖아요. 근데 걔네들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간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럴 관계가 아니다. 중국과 러시아하고 대한민국이 그런 관계가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중국이나 러시아로부터 핵공포를 못 느끼고 사는 거 아닙니까? 예. 북핵에 대한 2차적인 대응선도 그겁니다. 예. 관계를 풀어야죠. 예. 관계를 풀어서 지금 북한에 있는 핵이 절대로 사용돼서는 안 되는 예. 그런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예. 만들어 나가는 관계 개선이 이제 필요한 것이고 세 번째는 어쨌든 협상을 해야죠.
협상을 해야죠. 그러면 그러니까 협상 뭐 지난 20여 년 동안 협상을 했는데 이거 다 소용없었다. 네? 협상 무용론이 굉장히 득세하고 있는데 제가 단언하지만 지금까지 협상다운 협상은 없었습니다. 네, 협상다운 협상 없었습니다. 그 문 앞에는 몇 번 가봤어요. 네, 그 문 앞에는 몇 번 가봤지만 정말 북한의 핵폐기 대 북한의 근본적인 요구사항은 예를 들어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문제, 북미관계 정상화의 문제, 대북제재 완전한 해제 문제, 예, 그리고 남한의 흡수통일 배제 문제 뭐 이런 어떤 근본적인 문제를 놓고 테이블을 올려놓고 협상해 본 적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협상도 제대로 안 해놓고서 협상이 필요 없으니까 사드가 필요하다? 예, 이런 건 제가 보기엔 전혀 사실관계부터 맞지 않는다. 그에 대한 해석의 영향을 떠나서 사실관계부터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어찌됐든 북핵을 완전히 해결하는 것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제가 판단하기에 적어도 북핵이 늘어나는 것, 이렇게 양쪽으로나 질적으로 강해지는 것은 외교적인 협상을 통해서 막을 수 있다. 예, 막을 수 있다. 그리고 그걸 막기 위해서 북한한테 제공하는 것도 우리한테 이로운 거다. 그게 뭐냐면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을 대체하는 거죠. 그렇죠? 정전협정 평화협정. 아니 정전협정 평화협정 대체하면 한국하고 미국만 북한을 공격하지 않을 거야. 한국하고 미국만 그렇게 약속을 하겠습니까? 북한도 당연히 약속을 해야죠. 그죠? 그리고 그런 불침공 약속을 뒷받침하기 위한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 실질적인 조치들을 취해나가게 되겠죠. 예? 그러면 우리 안보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은 더 좋아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뭐 평화협정에 대해서 생각들이 여러 가지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만 제일 좀 오랫동안 답답하게 느꼈던 건 이게 북한한테 저는 선물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이제 그런 쪽으로 막 이렇게 얘기하고 주한미군 철수를 하고 막 연계시키고 막 얘기하고 그렇지만 결코 그렇지가 않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이제 우리가 아니 정말 북핵의 존재론적인 위협이고 이걸 막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서 비상한 각오가 필요하다 한다면 이 사드와 같은 엉뚱한 결단이 아니라 뭐예요? 북한하고 대담판을 짓겠다. 네. 아무리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하더라도 끝까지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풀겠다. 그 과정에서 한반도의 어떤 안보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도 우리가 마다하지 않겠다. 이런 왜 결심을 못하는지 좀 답답한 거죠. 예. 예. 네. 그 사드 시스템 자체가 네. 그 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혹시 자료가 갖고 계신 게 있으면 네. 좀 설명이 부탁드리는데요. 지난번에 미국 본토에서 그 전자파 실험도 했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좀 조용해진 것 같은데 저희가 그 소문으로 듣기로는 미국 본토에서 이런 시스템을 설치를 할 때는 그 사막에서 설치를 한다 그런 그 얘기를 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이나 혹시 미국 본토에서 네. 이런 그 환경에 끼치는 영향 같은 것들이 그 자료가 있었는지. 그런 것 좀 알고 싶습니다. 예, 뭐 그런 디테일한 자료가 있는지 저도 뭐 한두 개 본 거는 있습니다만 미군 자료를. 네, 그거에 대한 어떤 뭐 해석 이런 부분들이 또 국방부하고는 좀 많이 다른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미국에 배치된 사드용 레이더는 가동 중인 게 아닙니다. 예, 기본적으로 가동 중인 게 아니고 걔네들이 미국 본토에 사드를 갖다 있는 미국 본토에 있는 사드는 미국 본토로 떨어진 핵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그건 미국 본토 날아가는 핵미사일은 뭐예요? 미사일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이기 때문에 사드를 못 잡습니다. 예. 너무 빠르기 때문에 사드를 못 잡고 그건 본토에서 연습해서 다른 데 갖다 놓거나 판매하는 거예요. 예. 그 용도로 이제 갖고 있고 그건 대부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사막 지역이나 알래스카 이런 인구 희박 지역 아니면 이제 뭐 해안 쪽으로 섬 이런 쪽에 이렇게 많이들 관련된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정확히 인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고는 뭐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지 않고요. 근데 그 이제 좀 비교적 우리하고 좀 흡사할 수 있다, 비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데가 이제 교토죠, 교토. 교토 북부에 지금 동해 쪽을 향해서 그 엑스밴드 레이더가 가동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얼마 전에 국방부가 주한미군이랑 해서 괌에 가서 그 뭐 전자파 측정기 가지고 뭐
0.0007% 나왔으니까 인체에 아무런 영향 없다 이렇게 막 발표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 그럼 왜 괌까지 가서 갔냐고요. 옆에 있는 교토가는 게 훨씬 더 우리하고 비슷한 환경. 왜냐하면 거기는 반경 300m 이박적 그 외적부터 주민들이 살고 있거든요. 주민들이 살고 비교적 근거리에서 주민들이 살고 있으니까 그 주민들이 좀 어떤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훨씬 더 생생하게 그 내용을 접할 수 있는데 거기 냅두고 과부로 가버린 거예요. 과부로. 그것도 좀 이해하기 힘든 측면인데. 근데 전자파 괌, 저기 교토에 있는 엑스밴드레도 저기 바다 쪽을 향해 있기 때문에 이게 인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거 파악이 잘 안 되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호소하는 분들이 계신다는 거잖아요. 이제 언론을 보다 보면 일단 소음 피해가 있는 거고 그리고 막 이제 속이 메스껍고 막 구토가 날 것 같고 막 예? 어지럽고 이렇게 호소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게 도대체 싹 그 엑스밴드 레이더에서 나오는 뭐 전자파하고 소음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전날 먹은 음식이 좀 뭐 상해서 그런 건지 이게 구분하기 힘들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명확히 구분하는 게 쉽지 않은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그런 전자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1980년도에 그 체르노빌에서 원전 사고가 났을 때 사고가 났는데 지금까지 사망자가 국제원자력기구에서는 5,000명으로 추산합니다. 5,000명으로. 그렇지만 국제의학기구에서는 의료 관련된 기구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최소 100만 명으로 봅니다. 이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가장 큰 이유는 5,000명으로 추산할 때는 뭐예요? 직접적인 사망자. 그 사고에 대한 직접 사망자로 추정을 하지만, 계산을 하지만 100만 명으로 얘기할 때는 갑자기 그 일대에서 암 발생률이 20, 30% 막 뛰어요. 그죠? 예. 예. 이런 피해까지 다 감안해서 이제 그 피해자 통계를 내는 거니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자파 관련해서 이게 유해하다, 무해하다. 이게 저는 단정 지을 수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그건 또 사람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까? 뭐 저도 저 같은 경우에 휴대폰을 오래 귀에 대고 있으면 귀가 아프거든요. 머리가 아프거든요. 그래서 왔다 갔다 통화하다가 정 안 되면 유선전으로 바꾸고 이러는데 또 안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렇잖아요? 예. 사람에 따라 다르고 노출 환경에 따라 다르고 또 기후에 따라 다르고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이제 가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딱 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성격의 문제는 아니다. 정부는 자꾸 그런 식으로 결론을 내서 이게 뭐 피해가 이제 뭐 그 무해하다고 강조를 합니다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저기 과학적인 근거는 제가 보기엔 별로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또 앞에 계신 분이 손 드신 것 같은데. 한 두 분 정도 더 한 분만요. 예. 혹시 추가적으로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아니, 저기 예, 그럼 딱 두 분만. 예. 조금 전에 그 말씀하신 거에 거의 그 복합되는 건데 대안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그 유인물에 보면은 예. 그 북핵을 억제시키고 북과 그 관계를 개선하고 예. 협상을 해야 된다는 말씀하셨거든요. 예. 조금 전에 그런 설명을 예. 좀 하셨길래 예. 질문을 안 드리려고 드린. 그 마지막으로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결론을 맺으셨어요. 네. 지금 중국과 러시아는 거의 미랄 관계이고 네. 일본은 지금 어떻게든 자기들 이익만 보고 있으려는 네. 거 그렇게 저는 좀 네. 판단이 되거든요. 그럼 결국은 미국한테 돈을 기대해야 된다는 그런 그 거꾸로 된 네. 그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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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대안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네. 네. 그러니까 한국이 외교적인 노력을 한다고 이렇게 가정을 할 때, 예, 그럼 미국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취지의 질문이신데요. 일단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청와대에 계신 분이나 백악관에 계신 분이나 별로 그런 생각 자체가 없는 거죠. 그게 제일 좀 안타까운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핵 문제를 포함해서 한반도 문제가 뭐 좋은 해법이 없어갖고 이렇게 상황이 악화된 게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 핵심은 의지가 없었기 때문이요. 문제를 풀겠다고 하는 강한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상황이 이 지경으로 온 겁니다. 해법을 얘기하면 뭐 얼마든지 뭐 예, 저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른 분들도 얼마든지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아니 문제를 풀고 사는 의지가 없는 지금 그 정권이 있으니까 이건 뭐 얘기해봐야 뭐 이제 정말 그 우이도경이 되는 이런 현실이 되는 것 같고요. 저는 미국도 예를 들면 부시의 사례를 생각해보면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떠올리면. 그러니까 부시가 북한을 악의 친구로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부시가 2008년도 북한을 테러 정부에서 해제를 했습니다. 예. 그 역대 어떤 정권보다 군산복합처와 유착관계를 갖고 있고 그러니까 고위공직자 외교안보라인의 30명 중에
27명인가가 이 미국의 군산복합체하고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관여돼 있는 사람들이 이 포진한 게 부시 행정부였거든요. 예. 그런 정권도 막판에 북한하고 협상을 선택해서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성과를 냈고. 그러니까 좀 웃지 못할 일이 부시가 그 퇴임하기 전에 백악관 홈페이지 올린 게 미국 국민들이 모르는 부시의 외교업적 10가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1순위를 올려놓은 게 북한과의 협상을 통해서 비핵화의 진전을 이뤘다. 이게 그 1등으로 나왔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근데 거꾸로 또 오버만은 거꾸로 갔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가장 큰 차이는 제가 보기에 부시가 이렇게 개과천선하고 오바마가 이렇게 우리 한반도 평화를 염원했던 많은 국민들의 좀 배신감을 이렇게 줬던 가장 큰 이유는 미국 자체에 있기보다는 한국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한국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도 DJ 정부나 노무현 정부는 여러 가지 뭐 미흡한 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적어도 문제를 풀어야 된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뿐만 아니라 미국을 설득해야 된다. 그리고 미국과 북한을 설득하는 데서 우리한테 가장 큰 중요한 파트너는 중국이다. 이런 어떤 기본적인 구도를 가지고 움직였기 때문에 부시가 이렇게 막판에 마음을 바꿀 수 있었던 거죠. 근데 거꾸로 이명박이나 박근혜 대통령은 생각이 딴 데가 있는 거잖아요. 저 북한 곧 망할 것 같은데? 예. 망할 나라하고 무슨 협상을 해? 이런 식으로 이제 가 있는 거고. 그리고 여차하면, 이거 국내 정치적으로 이게, 이렇게 이용하면 좋겠네? 저렇게 이용하면 좋겠네? 자꾸 이제 국내 정치를 이용하는데 자꾸 생각이 가 있고.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문제를 풀 생각이 없는데, 미국 정부가 무슨 좋은 일 하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문제의 핵심은 빨리 우리 대한민국에 있다. 예, 문제의 핵심은 대한민국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대한민국 그 국민들이 문제를 풀겠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와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춘 정치 리더십을 세울 수 있을 정도로 우리 국민들이 똑똑해지고 힘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가 희망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구체적인 협상은 그런 게 토대로 갖춰질 때, 예, 토대로 갖춰질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우리 마지막에 방금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강의를 들어보니까 네.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실효성이 없는 네. 그런 무기체계인데 그것을 지금 이 시기에 강행했어야 할 이유가 네. 미국과 한국에게 있었는가 네. 그 첫 번째 질문이고 네. 두 번째 질문은 저희들이 언론을 통해서 그 확인한 바로는 그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국방부하고 외교부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외교 안보 라인이 없는 네. 없이 누가 이것을 추진할 수 있었는가? 네. 이거 질문해서 네, 네.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저는 그 저게 박근혜 정부의 외부 세력이기 때문에 그 내부자들이 벌이는 일들을 잘 모릅니다. 근데 두 가지 질문 다 내부자 그것도 아주 핵심에 있는 내부자가 아니면 알기 힘든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이제 제 생각을 몇 가지만 좀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면요. 뭐 이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만 이미 그 공식적인 통일 외교 안보 라인은 무의미해진 이런 상황에 있다고 보여지고 해서 과거에 이제 뭐 개성공단을 폐쇄할 때도 그렇고 또 뭡니까 저기 대북 확성기를 틀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오전 얘기가 다르고 오후 얘기가 다르고 말이야 이제 관련 부처 장관도 당황을 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게 여러 건 있었고 그럼 그 정책 결정을 주도하는 인간이 누구냐 VIP냐 아니면 십상시냐 뭐 이런 이제 예, 이런 의문들이 드는데 그 의문은 아직까지 좀 명쾌하게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제가 이렇게 좀 뭐 그 박근혜 대통령의 캐릭터를 가만히 보면 좀 그런 정서는 좀 그 캐릭터 특징을 발견된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자신을 배신했거나 아니면 자신한테 실망감을 준 사람이 개인이든 국가든 그 누구든 일단 한번 복수를 해야 된다. 이런 어떤 멘탈도 굉장히 강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그게 이제 뭐 유승민 찍어낸 게부터 시작해갖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주변에서 각하 대통령님 그러면 우리도 피해 봅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유승민 찍어내고 뭐 이제 친박들이 막 난리 총선 전에 난리치고 그럴 때 이렇게 되면 선거에서 진다는 얘기 내부적으로 있었는데도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는 당장 내가 뭐 더 큰 피해를 보더라도 당장
나를 배신하거나 실망을 준 저놈을 한번 연맥이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일단 그런 강박증이 상당히 좀 강한 이런 캐릭터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대표적으로 이제 개성공단에서 나타난 거죠. 아니 개성공단 폐쇄하면 북한한테 1의 피해를 주겠지만 우리는 10의 피해를 입습니다. 이 일을 갖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우리가 10의 피해를 입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북한한테 1의 피해를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더 중요한 게는 우리가 10의 피해를 입더라도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입는 피해가 없는 거죠. 그건 뭐 피해를 입는 사람은 딴 사람들이잖아요. 딴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 북한하고 괜히 그 비즈니스 해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대준 개성공단 기업주들이 피해를 입는 거 아닙니까? 이 정부 화법에 따르면. 예. 사드도 비슷한 부분이 핵실험 하지 말라니까 더 하고 미사일 쏘지 말라니까 더 쏘고 이런 상황에서 뭔가 북한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꺼낼 카드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 개성공단까지 폐쇄를 했으니까 더 이상 북한한테 뭔가를 한방 때려주고 싶은데 뭔가를 꺼낼 게 없는 거예요. 예? 꺼낼 게 없는 거예요. 그러던 차에 이제 믿었던 시진핑도 잘 전화도 안 하고 말이죠. 그 뭐 저기 대북제재 뭐 한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신용 막 내는 것 같고 그 중국한테도 좀 화가 좀 이렇게 좀 나 있는 상황이고 에이 그러니까 예 어떤 누 한계를 완벽이었나 그게 절묘하게 그랬던데 뒤에서 오바마가 이제 책상 세 개 나놓고 그 한번 그 만병 찾아서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사드 문제에 관해서 가장 재미나고 가장 본질을 짚은 만병이라고 생각하는데. 뒤에 있는 오바마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뭐라고 속삭하고 사드 배치 받쳐내갖고 이제 앞에 엎드려 자는 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을 딱 때리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얘가 딱 일어나서 보니까 얘가 김정은이 아니라 시진핑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나 정은인 줄 알았어. 이렇게 이제 넘어가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사드가 공론한 지가 3년이 됐고 이걸 배치하면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다. 무수히 많이 얘기했고 저 같은 정부 좌파뿐만 아니라 그 중국 정부도 아니 박근혜 대통령이 시진핑 만났을 때 시진핑도 이렇게 설명을 했을 거 아닙니까?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다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한 거는 아 나를 연맥인 김정은하고 더 나가서 나한테 전화 한 통 제대로 안 한 이 시진핑을 한번 연맥이겠다. 이런 것들이 이 멘탈리티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예.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청와대에 있는 정치꾼들, 예? 정치꾼들, 정치적으로 셈법 빠른 인간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같은 국면에서 사드를 기식적으로 발표를 하면 어떤 정치적인 효과? 또 그 사람들은 저는 다 계산에 넣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사드 배치 카드를 던지면 야권이 어떻게 반응되고 야권에서 어떤 혼란들이 벌어지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지금까지 쭉 그 야권에 있는 사람들 얘기했던 분들이 다 스크랩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야권을 공격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정치적인 무기가 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계산을 넣은 게 아닌가 이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미국 쪽 요인은 제가 보기엔 거기도 한 세 가지 정도 이렇게 있는데 근데 이게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뭐냐면 이 시점에 사드 배치를 발표한 게 미국 쪽 요구가 커서 그런 거냐 아니면 한국 쪽 요구가 커서 그러냐 이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네, 이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대다수 전문가들은 오바마가 박근혜 대통령의 팔을 비틀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한 거다 이렇게 하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별로 동의가 안 되고 또 이제 워싱턴 특파원 쪽에는 아니다. 오히려 박근혜하고 아베 신조가 오바마를 졸랐다. 네? 이런 얘기들도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뱉은지조차 확인이 안 되는 거고 아, 그래서 저는 뭐 그 엊그저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청문회 하자고 얘기했는데 웰컴입니다. 제일 먼저 밝혀져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사드 배치가 발표된 거냐. 가장 석연치 않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드 발표 바로 직전에 미국의 국무부 고위 관료가 일본, 한국, 중국을 돌았어요. 프랭크 로즈라는 사람이 이렇게 돌았는데 근데 한국에 와서 7월 2일에 한국에 도착했는데 7월 4일까지 사흘 동안 한국에서 뭘 했는지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습니다. 예, 예.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어요. 예? 근데 미국 국방부 국무부 홈페이지도 보니까 프랭크 로즈가 서울에 가면은 외교부하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를 만나서 전략적 문제를 협의하기로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사흘 동안 청와대 관계자를 만났다고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청와대 대변인한테 물어보니까 뭐요? 안 맞는데요? 뭐 이런 식이에요. 사흘 동안 뭐 했어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그럼 이제, 그러니까 기자들이 그 프랭크 로즈가 중국으로 출국하기 전에 공항에서 야, 너 사흘 동안 뭐 했냐? 그러니까
한국에서 좋은 주말을 보냈어. 이런지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20일 가까이 지났는데 4월 동안 뭘 하고 다녔는지 하나도 밝혀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잠정적인 결론은 이 프랭크 로즈라는 사람이 주로 하는 일이 뭐냐면 사드를 비롯한 MD와 관련해서 동맹국들을 돌아다니면서 꼬시는 거예요. 예? 동맹국들은 MD 같이 하고 꼬시고 다니고 그리고 MD 반대하는 나라들 그 이제 돌아다니면서 그 불만을 달래는 게 이 프랭크 로즈의 주된 일이에요.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추정하는 거는 이 양반이 일본에 가서는 사드 문제 관련해서 일본과의 공조를 확인하고 한국에 와서는 청와대의 고위 관계자를 만나서 그 고위 관계자가 VIP인지 아니면 안보실장인지 십상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만나서 사실상의 결정을 내리고 중국에 가서 프랭크 로즈가 중국에 가서 그 내용을 통보하고 워싱턴으로 가기 전에 청와대로 전화 한 통 해가지고 아 나 이제 중국에 통보했으니까 발표하자.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7월 7일 날 급하게 NSC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결정하고 다음 날 발표한 게 아닌가. 이게 이제 제가 그 이렇게 추론해보는 내용입니다. 그게 아니면 그럼 기본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이 문제 관련해서 설명이 안 되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 포함해서 저는 뭐 새누리당 대표가 청문회 하자 그랬으니까 아 근데 청문회 하자 그랬으면 야당에서 무슨 반응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반응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제일 큰 야당은 이 문제를 피하고 싶어합니다. 피하고 싶어하는 이런 어떤 상황인데 이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과정은 어떤 경위를 거쳐가지고 사드 배치를 이렇게 급하게 군사작전하듯이 기초로 발표했는지 이것조차도 지금 밝혀지지 않은 만큼 저는 청문회가 아니라 그 이상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이 정도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